곤충을 길러주는 상자, 좁은 책상에서도 쓸 수 있는 팔레트가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와 이 특허청이 공동 주최한 학생 발명 전시 해외에 출품된 발명품들인데요. 이 기발한 발명 꿈나무들을 저희 정준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벽에선 햇빛을 대신하는 백색광이 나오고 온도와 습도를 알아서 조절합니다. 곤충을 길러주는 상자인데 고등학생이 발명했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곤충의 생육 환경 중 빛의 일주기성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더 오랫동안 더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배양기입니다. 3단 케이크 모양이지만 미술 시간에 쓰는 팔레트와 물통입니다. 책상이 너무 좁아 물통과 팔레트를 함께 놓기에는 불편했고 물통을 바닥에 내려놓고 사용하다 보면 물통을 쓰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 한 손으로도 손쉽게 휴지를 뜯을 수 있는 발명품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한 학생 발명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입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출품작은 9천여 점에 달합니다. 발명 페스티벌을 통해서 꿈과 끼를 키우고 나아가 열정을 가진 발명 인재를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학생들의 끼가 담겨있는 기발한 발명품 170여 점은 내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전시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